안녕하세요. 귀갑소녀입니다. 지난 12월 29일에 미국의 블룸버그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브래들리 장갑차를 공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래들리 하면 모두 아시겠지만 걸프 전쟁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이 치렀던 모든 전쟁에서 활약을 했던 최강의 보병 전투차 아니겠어요? 개발된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퇴역 대상의 장비지만 25mm 기관포나 토우미사일로 웬만한 탱크와 붙어도 밀리지 않는 역량을 갖춘 장비예요. 게다가 현재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가 사실상 T-72 계열인데 이 정도의 전차는 브래들리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인데, 이 방문이 이루어진 후 미국은 패트리얼 미사일을 포함한 2조 원 이상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어요. 현재 러시아가 전술적으로 우크라이나보다 우위에 서 있지는 못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군수물자의 부족인데, 미국이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건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미국이 패트리엇을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어라는 미국의 표면적인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무기죠. 근데 브래들리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세를 위한 무기로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편리한 점이 많은 무기예요. 일단 브래들리 장갑차 자체가 미국에서는 지금 교체 대상이죠. 2018년 국방부가 2,600대에 이르는 브래들리 장갑차의 전면 교체를 발표했고, 이 사업에 우리나라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어차피 교체 대상의 치장 물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은 전차가 아닌 장갑차라는 점이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전차를 제공한다고 하면 아마도 정치적, 외교적 파장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만큼 군사적으로 전차가 차지하는 상징성이라는 게 진짜 엄청 커요. 근데 브래들리는 전차를 준게 아니라 장갑차를 준 거다. 문제는 그 장갑차의 공격력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브래들리의 공격력이라면 T-72 정도의 전차와는 붙어볼 정도는 되죠. 이라크에서 드러난 브래들리의 약점은 급조 폭발물 공격에 취약했다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투 양상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브래들리 장갑차는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 교착 상태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점점 더 공세 쪽으로 가는 게 현재의 전쟁 양상이잖아요. 봄이 가까워지면 이런 추세가 더 강해질 텐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기갑전력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보병 수송차가 많이 모자라서 공세 속도를 높이는 데 애를 먹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쓰고 있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공여받는 장갑차들도 대부분 러시아제 BMP 계열인데, 전투 중에 많은 러시아 BMP를 노획하기는 했지만 부품이 없어서 운용은 물론이고 수리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브래들리가 주어진다면 하이마스가 주어졌을 때만큼이나 큰 게임 체인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고 정말로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의문이지만, 뭐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러시아제 BMP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병 수송 능력에다가 T-72와 비벼볼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진 기갑전력이 생긴다면, 단순히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는 걸 넘어서 우크라이나 육군의 전술적인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눌러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